이 사람들은 국민의 일꾼입니까? 누구 일꾼이죠? 재벌의 일꾼이에요. 여러분들한테 표를 얻을 때는 국민의 일꾼인 것처럼 하는데, 결과적으로 보면은 5%의 재벌이, 5%의 상류층이 우리나라 돈의 90%를 가지고 있어요. 한국 돈에. 그러면 이게 누가 이렇게 만들었죠? 이승만 대통령이 토재계에 갈 때는 비슷했어요. 큰 부자가 없어요. 비슷한 이승만 대통령이 토지개혁을 할 때는 비슷했는데, 박정희 대통령이 있을 때 국가 경제를 살리느라고 재벌을 만들었어. 전략상 그건 잘했죠. 잘했으면 그다음 국회의원들이 뭐 해야 됩니까? 법을 바꿔가지고 재벌 부익부 빈익빈이 없이 중산층을 만들어야 되겠죠. 중산층이 몇 프로 돼야 된다고요? 이거를 자본주의라고 그래. 에? 이걸 자본주의라고 그러는데, 중산주의를 90%의 우리나라 국민의 90%가 중산층이 돼야 돼. 5%가 상류층, 5%가 하류층. 이게 중산주의예요. 이것이 중산주의인데, 중산주의를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? 부의 쏠림 현상. 부의 쏠림 현상. 부가 자꾸 쏠리는 거야. 자꾸 있는 사람 쪽으로 돈이 쏠리고, 중산층 돈이 부자가 마지막까지 갈 때는 어떻게 되냐? 1%의 5%의 상류층이 우리나라 돈의 99%를 가지게 돼. 이게 멈추겠습니까? 이건희가 망할까요? 안 망합니다. 계속 그 사람들의 개인 돈은 늘어나요. 법인 돈이 늘어나는 건 괜찮아. 맞아, 맞아요. 근데 그 개인이 돈을 모을 수 있도록 해준 사들이 누구요? 최고 로비스트들이에요. 그 여러분들은 내가 이런 강의도 하고, 종교적인 것도 하고, 철학적인 것도 하고, 문화적인 것도 하고, 다 합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살고 있는 시대는 하도 이렇게 썩었어. 전부 썩었어. 우리나라만 이런 게 아니야. 미국도 이렇게 돼 있어. 미국도 우리하고 똑같아. 5%가 90%를 가지고 있어요. 그러니까 이게 전 세계가 이래. 그러니까 부가 몇몇 사람한테 쏠려가고 있는 게그 가속도가,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국회의원 중에 누가 제일 부자죠? 정몽준 씨가 제일 부자였는데, 불과 십몇 년 전에 정몽준 씨 주식이 3천억이었어요. 근데 지금 얼마인지 압니까? 약 3조 정도 되잖아. 이게 몇배 올라갔습니까? 이게 올라가는 속도를 감히 중산층이 따라갑니까? 중산층 재산이 10배 늘어나나요? 서민 재산이 늘어나나요? 빚이 늘어나. 반대로. 빚이. 그럼 누가 만드냐? 그것을? 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. 내가 맞아 죽어도 나는 죽지 않아요. 벼르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요 사람들이야. 여러분들이 국회의원을 그렇게 뽑는 한, 여러분들은 거지가 돼도 싸다 이 말이야. 대한민국 국민들은 거지가 돼 가지고 교도소를 왔다 갔다 해야, 야, 내가 투표 잘못했구나. 내가 왜저 우리나라 고려가, 이 고려가 왜 망했는지 압니까? 왜이 조선이 망했어요? 이 사람들이, 특권층들이 세금 냈어 안 냈어요? 군대 개인이 보유해서 안 했어요? 그래, 이거 나라 망하는 거예요. 이거 왜 이랬는지 압니까? 정당 때문에 그래. 정당 무리들이 패를 지어서 지금 여당 야당 이당 때문에 전 세계가 지금 망해가고 있는 거예요. 당이 앞에서 국회의원들 모가지를 딱 틀어지고 재벌 편들어. 말안 들으면 너는 다음에 공천 안 줘. 이렇게 하니까 양심적인 초선 의원들이 뭔가 주민들을 위해서 뭘 하고 싶어도, 너 얼마 다음에 국회의원 해먹을 거야? 아니면 정치권에서 너 영혼이 사라질래? 이렇게 하니까 바른 말할수 있나 없나? 없습니다. 없습니다.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은 그런 사람을 계속 뽑고 있는 제정신이 아닌 민족이야.
지금 내 말 듣고도 정신 차려요. 그렇지 않으면 당신들 자식들이 전부 거지돼 나중에. 그리고 그 사람들은 한국에 안 있어. 특권층들은 해외 가서 돌아다녀. 안 맞아 죽으려고. 왜? 언제 폭동이 일어날지 모르니까. 갈수록 그래요. 갈수록. 갈수록 부자의 돈은 막을 수가 없어. 이 조선도. 조선은 왜 망했어요? 에? 이 사람들은 조선은 당파 싸움 했죠? 이 사람들도 당 때문에 망해, 당. 그런데 요새 뭐 무슨 더불어민주당은 더불어가 한문으로 이거예요. 당자예요. 당민주? 당. 당당이란 말이에요. 이게 뭡니까? 이게 더불어 당자야. 내가 텔레비전 나가서 그랬죠? 예? 안철수는 새 정치를 하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? 국회의원 월급 안 받겠다. 둘째, 정부 정당 지원금 1년에 800억 안 받겠다. 그래, 그래. 근데 뭐 언제까지 20명을 해야 뭐 87억을 받는다고 서두른다는 거야, 계속. 그 뉴스 나와서 안 나오세요? 안철수가 뭐라는 줄 알아요? 기성 국회의원들은 하나도 나는 필요 없다. 나는 새로운 사람들 공천해가지고 이번 선거에 기성 정신 다 배치들 다 떼겠다. 이랬으면 성공할 거 아니에요? 맞아, 맞아요. 그런데 맨날 쓰레기를 주워 오는 거야, 쓰레기가. 막 쓰레기가 들어와. 쓰레기 중에 아주 도매금 쓰레기가 또 들어와서. 최고 쓰레기, 왔다리 갔다리 하는 쓰레기. 그럼 우리는 그 쓰레기를 보고 표를 찍어줘. 그게 대한민국 국민이야. 여러분은 자식들이 거지가 돼도 싸! 그 사람들을 데려오지 말고, 우리는 정당 지원금 안 받겠다. 국민의 혈세 안 받는다. 당원 당비로만 운영한다. 당을 굳이 하려면 당비령 어디다 갖다 씁니까? 세상에 당원이라는 게 전부 가짜야. 그러면 당을 해산시켜야지 되잖아. 그런데 정당 당원이 몇만 명, 몇백만 명, 몇십만 명 있다 그러면서 당비 도는 기록이 있나 없나? 당비를 저거가 갖다 대납해줘. 어떤 돈 많은 사람들이 대납을 하는 거예요. 맞아, 맞아요. 그래가 당이 있는 것처럼 가짜로 해놓고 당 운영비는 국가에서 선거 때는 800억, 평상시에는 400억. 아, 그거 받아가지고 정당 주변이 맨날 술판이야, 술판. 맞아, 맞아요. 쓰레기 마모 되는 거야. 아무개 사람 만났다. 그 명단 적나? 6명이 밥 먹었다. 그냥 당에 있는 돈은 호구야, 호구. 그게 국민의 세금이에요. 예. 네. 그래 놓고서는 지 운전수 월급 보장하는 걸로 가지고 국회의원 챙겨. 맞아, 맞아요. 후원금에다가 보좌관 월급에다가 국가 보조금에다가 그런 국회의원을 찍어주는 대한민국 국민 고생 좀 해야 돼. 맞습니까? 안 맞습니까? 그러니까 우리는 정당 지원금 앞으로 안 바꿨다. 우리는 국회의원들 월급 안 받고 봉사하겠다. 우리는 보좌관 월급 안 받겠다. 이런 정치를 하겠다는 사람이 너무 그게 새 정치야. 어디다가 새 정치를 어디에다가 새정치라는 이름을 붙입니까? 맞아, 맞아요. 제발 여러분들은 정신을 좀 차려요. 정신을. 지금도 내일 모레가 국회의원 선거인데 도둑놈 개수가 우리 당에 왔으니까 이제는 앞으로 표가 나올 거라는 거야. 왔다리 갔다리 한 대한민국 경제 절단 내버린 사람들이야. 그 사람들이 경제 전문가가 한 명도 우리나라 경제 살린 사람이 없어. 세월호를 쓰러뜨리는 데 역할한 사람이 그 해운조합에 있는 국회의원들. 맞아, 맞아요. 맞아요. 그 뇌물하고 연관되어 있습니까? 없습니까? 네. 나를 또 잡아 넣으면 내 들어가지. 들어가면 나중에 대한민국 국민이 허경영이 청와대로 밀어넣을 거야.